약학 서론에서 농약의 정의, 명칭, 농약의 기능 및 중요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정의, 명명법, 농약 포장 색상 이런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협회 폐지 뭐 1페이지 막 이렇게 써놨죠. 이 사람도 이제 협회 거 받고 수목 협회 거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드리겠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스캔 떠놓은 거 있거든요. 농약학 이거 저기서 해놓은 거. 수목협회 거 그러니까 올려놓을게요. 거기 보시면 폐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의 기능에서 보면 농약의 구비 조건이라든가 농약의 중요성, 효과, 농약의 발달 과정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약의 분류가 있습니다. 방제 대상 분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다음에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유효 성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할 수 있고 농약의 작용기작에 따른 분류, 요건 꼭 나와요. 작용기작은 뭐냐면은 어떤 해충의 어떤 부분을 가해를 해서 죽이냐, 농약이. 농약 기작이 중요해요. 살균 있고 살충, 제초 때마다 다 그 약마다, 농약마다 작용기작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제형. 농약이 이제 그 처음에는 뭐 가루 같은 거로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가루를 뿌려보니까 막 이렇게 먼지가 돼서 막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도 많이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면 안 되겠다. 날리지 않는 뭐 입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입재를 해보니까 또 이게 잘, 저기가 안 되네. 농약이 효과가 없네. 그래서 또 수화제도 한번 해보자. 액제도 해보자.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제형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형에 대한 그 제형의 형태 꼭 나와요. 뭐. 수화제나 유지안이 그것도 해놓고 뭐를 설명해놓고 다음 중 이게 뭐 액상 수화제냐 뭐 수화제냐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의 작용기작 아까 했는데 살균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뭐 살충제는 어떠냐 제초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작용기작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제형도 제재 목적이라든가 직접 살포하는 게 있고 희석 살포하는 게 있고 특수 제형이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농약을 도와서 해주는 게 있는데 농약은 원재가 몇 프로 안 돼요 사실. 무슨 우리 음료수 마셔도 뭐 원액은 뭐 몇 프로뿐이 안 되잖아요. 뭐 1%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이렇게 액체에 있는 농약이라고 하면 이 안에 농약이 한 뭐 1% 이내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돼 있냐? 그거를 이제 용제라고 녹이는 거, 그다음에 계면활성제라고 그랬어요. 계면활성제는 이게 잘 이제 물에 잘 녹아 있어요. 골고루 퍼지는 거 있죠. 그 현수성 뭐 이런 거, 뭐 잘 녹는 거, 부착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계면활성제예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특징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전착제도 있고 뭐 중량제 있습니다. 무게를 농약의 원 성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무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 토양학 할 때 했던 뭐 규조토라든가 활석 이게 벤토라이트 이런 거 갖고 이제 농약에 너무 가벼우니까 원액이 그거를 도와서 중량을 시켜 무게를 좀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고 협력제가 있고 약해 방지제도 있고 해. 협력제는 도와 갖고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약 사용법이 있습니다. 농약 사용법에는, 농약을 이제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그래서 처리할 때 대액조제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대액조제법. 희석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석. 희석할 때 몇 배액으로 뿌리냐. 이게 이제 대액조제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재를 혼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혼용할 때 주의 있죠. 그 다음에 약재 처리할 때 농약 살포 방법 그런 것도 시험에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라는 거 농약의 독성 농약의 독성의 종류 및 증상 시간이라든가 투여 경로 독성의 강도 그 다음에 농약의 잔류 및 잔류하고 안전 사용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농약의 저항성이 있는데, 이제 도차, 뭐, 복합, 역삼광,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체 시험을 받는, 이제, 그냥 문제를 냈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어떤 문제였었냐면 1번 농약 라벨 색상이 날 것이다. 그래서 뭐 많이 해보셨죠? 농약의 색깔. 살균제는 분홍색이고 살충제는 녹색이고 녹색이고 그다음에 또 제초제는 황색이고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애워두셔야 돼요. 전착제 같은 경우는 흰색이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농약 그 농약을 보고 딱 식보하셨던 분은 쉬울 거예요. 약간 이해를 많이 하셨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식보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다른 분들 거의 다 식보 갖고 계시죠. 식보가 할 때 이제 농약학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예, 이런 건 쉽죠. 이제 색깔 농약 병에 이제 색깔 아니 봉투에 색깔 보고 이제 구분을 해요. 우선 그다음에 이제 유기유황제라는 게 있어요. 유기유황제라는 거는 유기농약이 있어요. 이게 유기농약이라는 거는 뭐 황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농약을 만드는데 주로 유기유황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기유황 다음 중 유기유황제는 그래서 하면 망코젭 수화제다. 망코젭 수화제는 뭐예요? 유기유황제다. 이런 문제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해충의 신경계를 이제 작용해서 죽이잖아요. 기작이라고요. 작용 기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벤조일 우레아게라는 게 있어요. 벤조일 우레아게, 우레아 이런 게 들어가면 해충 중에 우리 공부할 때 외골격은 다 키틴으로 돼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거를 못 만들게 하는 그 농약이 있어요. 그게 작용, 그게 벤조일 우레아게라는 이게 이제 살충제죠. 살충제 중에서 우레아 이런 게 들어가면 뭐요? 키틴 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키틴 합성을 못해. 이게 작용기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키틴 합성을 못하게 해서 그런 종류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벤조일 우레아게 말고 그 4번 보면 벤지미다줄 약간 벤자로 시작하긴 하지만 벤지미다줄이 있어요. 이거는 살균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분해야 될 거는 살균제냐 살충제냐 네? 제초제냐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약간 복잡해. 혼동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래 때 전번에 얘기했죠. 테브코나졸에 대한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건 살균제예요, 그죠? 우리 그 균을 곰팡이에 대해서 한 70-80%가 뭐 다 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그 수목병인데 그거 이제 테브코나졸을 이제 치잖아요. 이건 살균제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볼 때 2차 시험 볼 때 테브코나졸 뭐 계산 희석 배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놓고 걷다가 다음 중 뭐 살균제냐 제초제냐 살충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벤지미다졸 같은 경우도 살균제가 돼요. 이거는 중요해. 이제 그것도 균도 균 중에서 뭐 이제 뭐 이게 살균제냐 살충제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작용기작 아까 벤조일 우레아게처럼 키틴 합성을 못하게 이제 해서 작용기작을 일으켜서 이제 키틴을 못하게 해서 살충을 하는데 벤지미다졸 같은 경우는 살균제예요, 그죠? 살균제는 뭐냐면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농약 이 벤조미다졸이라는 살균제는 세포 분열을 해서 이게 선면제 났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적중을 여기서 한 두세 개는 했어. 대단한 거죠. 예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구대에서 이제 그 스터디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이렇게 벤지미다졸 이런 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다음 중 벤지미다졸은 어떤 작용을 해서 죽여 살균하는 것과 세포 분열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제형 많이 나온다고 했죠. 5번에 제형은 제형 중에서 계면활성제가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수화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나 봐요. 수화제 그래, 물에 타서 이런 게 나오면 수화제죠. 이따가 조금 뒤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농약 저기 희석 배수하는 거 문제가 이 사람들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800배의 액으로 110리터를 살포하고 싶다. 공식이 어떻게 돼요? 농약 그 유제 사용량은 예. 배수 분을 살포해. 예.
희석 배수근의 살포액이다. 살포량, 물의 량.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800배니까 800분의 120이요. 근데 120, 물의 양이 120리터를 뿌리고, 농약을 120리터를 뿌리고 싶어. 120인데, 이게 이제 밀리리터로 고쳐야 돼요. 1000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800분의 120 곱하기 1000 하면 150ml. 이게 계산하는 게 꼭 나와요. 1회 때 2차에 나왔는데, 1회 때 또 2회에 가서 서술할 때, 서술할 때 뜻하지 않게 서술하는 문제 중에 섞여서 나온 거야. 다음 뭐 농약을 타는데 뭐 몇 리터를 사용하고 싶다, 몇 백으로 뿌리고 싶다.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못 푼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냥 희석분의 농약 살포 양만, 농약 액량만 해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1리터라고 쳐요. 1리터에 1리터야. 그러면 밀리리터로면 1000이잖아요. 1000ml죠. 그런데 이거를 1ml 농약을 넣었어. 그러면 이게 희석배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배가 됐으니까 이건 거꾸로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 1리터에다가 물 1리터에다가 농약을 1ml를 넣었어. 그러면 몇 배액을 되는 거예요? 1000배액이죠. 그죠? 1ml에 1000배가 1000ml잖아요. 1리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공식을 외워갔는데 희석배수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희석배수가 물어봤을 땐 또 따르게 또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희석배수가 이쪽으로 가니까 유제 사용량분에 단위 명적도 살포 양량 이렇게 되겠죠. 공식이 꼭 외워가고, 그게 1ml에 1000배이기 때문에 1000배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농약 1ml에 물을 1000ml를 넣으면 1000배잖아요. 그죠? 1000배. 그래서 1000배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배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치면 또 1001이 되겠지만, 그렇죠. 이제 정확히 하면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1ml 1000배이기 때문에 1000배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개념 공식을 꼭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기만 해요. 이건 그냥 주려고,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2차 때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났었어요. 서술식에서. 그러니까 필기할 때도 중요하고 실기할 때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독성 관련된 게 이렇게 났었어요. 독성 관련된 게 이걸 맨 뒤집 이 장을 맨 이렇게 뒤집어 보시려면 뒤집어 보면 맨 끝에 오른쪽에 그게 있어요. 오른쪽에 독성. 농약 독성의 종류와 증상이 있는데, 그 발현 시간에 따라서 농약 독성이 시간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급성 독성.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는 아급성 독성, 만성 독성.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투여 종류가 있는데, 입으로, 그 다음에 피부로 흡입돼서 되는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따져갖고 독성 정도를 하는데, 크게 맹독성, 저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맹독성. 맹독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반치사량으로 나타내요. 이 독성은. 반치사량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뭐, 해충이 100마리 있다. 근데 또 농약을 쳐서, 그래서 50%가 죽는, 50%가 죽는 거를 치사율이라고 해요. 레탈 도스라고 해서 LD50 또는 이제 가로는 그렇고 LC라는 게 있어요. LC50은 액체로 된 거. LC50, LD50 이렇게 표시돼요. 단위는 어떻게 해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건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1번 프로, 2번 TPM. 그렇죠. 이건 ppm이랑 같은 거예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은 전번에 토양할 때 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났었어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은 ppm이다. ppm하고 똑같은 거다.
ppm이라고 그러고 퍼센트로 되면 만 ppm, 아, 만 프로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이거 단위도 그냥 무시하면 안 돼. 약간 형을 이렇게 저기로 꾹꾹 찔러봐요.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걸 이렇게 내. 의외로.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애우고 이러고 하는 사람 도저히 못 풀어. 왜냐하면 이런 거 기출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기출이 없어. 그냥 평상시에 아는 거 갖고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런 것까지 단위까지도 물어봐요. 이 개념이 뭔지. 이거 ppm이랑 같은 건지 프로랑 같은 건지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은 어떤 뜻인지 이런 것까지도 물어본다는 얘기죠. 농약의 반치상량을 할 때는 ppm으로 표시한다. 단위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맹독성을 이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경구, 경피 두 가지로 나눠요. 경구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피부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데 또 고체하고 액체 나눠요. 그죠? 고체, 액체 나누고요. 입하고 경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독성 같은 경우는 요 표를 애우셔야 돼. 이거는.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애우셔야 돼. 그래서 우리 1회 때 났어요. 저는 애우고 갔어. 그래서 다행히 맞췄죠. 이게 이제 식보 볼 때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요. 식보에는 볼 텐데 우리 때도 났어요. 1회 딱 봤더니 거의 문제 수준이 식보 수준이에요. 농약은. 그 정도만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맹독성 같은 경우는 5예요. 그죠? 독성은 조금만 줘도 죽어요. 그죠? 고체는 5고 액체는 조금 더 많아야 돼. 몇 배냐면 4배. 고체하고 액체. 그 다음에 경구하고 경피는 몇 배? 9배. 그죠? 그러니까 5에 2배, 20에 2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맹독성, 고독성 할 때는 10배씩 뛰죠. 그죠? 네, 10배씩 뛰죠. 맹독성, 고독성. 고독성에서 보통 독성 또 10배. 저독성 할 때 그래서 5000 이상 아니 500 이상 500에 4배니까 2000 이상 뭐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고요. 여기 온 김에 이쪽 것도 하자고요. 별첨 8 네,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거는 처음에 외우실 게 뭐냐면은 이해해야 될 게 2번 같은 거를 외우셔야 돼. 2번. 최대 무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노엘, NOEL이라고 해서 뭐 노 업절부드 뭐 뭘 쭉 나와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도 이상이 없는 양, 아무 작용이 안 되는 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일일 섭취 허용량 있어요. 일일 섭취 허용량. 이거는 뭐냐? 그 노엘에다가 아무리 먹어도 이상이 없는 양의 이게 이제 거기에 따 안전계수를 곱한 게 일일 섭취 허용량인데 하루에 매일 이 정도 먹어도 이상이 없는 양. 이해되시죠? 2번부터 이해하시고 2번 일일 섭취 허용량 ADI라는 게 노엘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해요. 안전계수는 보통 10분의 1 정도 돼요. 10분의 1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잔류 허용 한도가 있는데 4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라 그냥 3번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농산물 섭취량 1일에 킬로그램 분에 ADI 아까 계산했죠. ADI 계산했고 곱하기 곱다 체중을 곱해서 농약물 농산물 섭취량을 나누면 PL이 돼요. 거기서 이제 MRL도 거 비슷한 내용인데 이론적이냐 실용적이냐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되겠죠.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노예 최대 무작용량 이상 없는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일 섭취 허용량 ADI가 있는데 하루에 이 정도 먹어도 이상이 없는 양 그 다음에 허용 한도 잔류 허용량 MRL이 있는데 이거는 이 농산물 섭취량 분에 ADI, 아까 계산한 하루에 이 정도 먹어도 이상 없는 양에다가 체중을 곱한 게, 요게 이제 이론적 잔류 허용 기준이에요. 몸속에 남아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 체중까지 이제 곱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이해하시고, 그 옆에 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거, 왼쪽 거, 그 표 있는 그 왼쪽 거 보시면,
대액조제법 아까 얘기했어요. 보호수급. 소정 용수의 양을 첨가해서 양, 약재의 양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45% 유제 600배 희석해서 10아르당 120리터를 살포하여 해충 방지하고자 할 때 유제의 사용량, 농약의 사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농약의 사용량을 계산할 때 이렇게 희석 배수분의 살포량, 농약 양을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 45%도 나오고, 뭐, 10아르당 뭐 이런 게 막 쭉 나서, 요 10하고 45는 혼동을 주기 위해서 준 거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거는 희석배수. 희석배수 어때요? 600배수죠. 그죠? 600개, 600. 600분의. 그 다음에 10아르당 120리터니까 120리터만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 곱하기 이게 리터니까 1000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600분의 이게 뭐 12만이 되나요? 그래서 답은 200ml 된다. 이렇게. 이거는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난다 그랬어요. 85. 그 밑에 보시면 이게 날런지 안 날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해 가셔야 돼. 그 요 정도는 날 것 같아요. 많이 날. 맨 쉽게 나면 맨 위에 우리 지금 했던 거 그 정도 날 것 같고, 어렵게 나면 두 번째 일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요 정도 날 것 같아. 공식을 외워봐야 돼. 그래서 농약 사용량은 그 첫 번째 있는 거 농약 사용량은 농약 유효 성분 농도 곱하기 비중분의 추천 농도 곱하기 단위 면적당 소요 약 살포 양 양량 액량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비중 1.15인 땡땡 유제를 0.05%로 조제할 때 50%를 0.0으로 조제할 때 10아르당 5말 100리터를 살포하고 할 때 농약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제 뭐 프로 나오고 비중 나오고 이러면 이 공식에 이제 그 농약량, 소요 농약량을 이 공식에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농약 유효 성분 농도 곱하기 비중이잖아요. 근데 성분 유제가 50%니까 50 곱하기 비중 1.15를 곱한 분의 추천 농도가 얼마야? 0.05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프로테지 계산 안 하고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넣는 거예요. 0.05%니까 0.05 곱하기 이제 이게 이제 100리터인데 100리터 그냥 5마리 가로 속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주고 그 밀리리터를 하려면 1000을 곱해줘요. 그래서 답은 86.95ml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또 물의 소용량 이거 맨 위에 건 농약 소용량이고 물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의 양. 그럼 물의 양은 어떻게 해? 농약 곱하기 처음에는 희석액 농도분의 유효성분 마이너스 1부터 하고 거기다 농약량을 곱해주고 거기다 다시 농약 비중을 곱해주면 돼요. 좀 어렵죠. 증량제도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가셔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증량제 양은 원하는 농도분의 원분제 빼기 1 했다가 원분자 무게를 해주면 돼요. 증량제 양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의 땡땡 분재 1kg을 2% 분재로 만들려고 할 때 증량제 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증량제 양은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분자 무게는 1kg니까 1하고 가로 속에 있는 원하는 농도가 2%로 만들려고 그래요. 2분의 원래 있던 10% 그죠? 빼기 1 요 가로 속에 있는 것부터 대가로부터 계산하고 나머지 1 곱해주면 4kg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꼭 연습을 해가 되죠. 계산한 거 나와요. 희석 배수하는 거. 1차에 나오든지 2차에 나오든지. 여기까지는 연습이었고, 이제 지금부터 어려워요. 다시 집회지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게 농약의 개요에 대한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저기 할 건데, 한번 훑어보고 갔고요. 이제 1페이지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살충제, 살흥해제, 살선충제, 살연체 동물제, 살서제, 살초제, 사로제, 살균제, 세초제, 살조류, 식물생장조절제, 생물농약, 혼합제, 보조제. 이게 다 농약이에요. 다음 중 농약이 아닌 거, 이런 문제가 나요. 바꿔라. 이해하셔야 되겠죠. 뭐 애울 필요는 없는 거고 이해하셔야 돼. 각마다 나는 게 뭐 식물 생장 조절제 이런 것도 다 농약에 속해요. 조절제, 혼합제, 보조제. 그럼 옆에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앞에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나오겠죠. 그러면 구분을 하셔야 돼. 아무튼 살서제는 아니래요. 5번은 빼겠습니다. 지약은 빼겠습니다. 지약. 나머지는 다 아셔야 돼. 이게 농약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식독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와 입으로 통해 갖고 이제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유기인계, 카바메이트, 비티제 이게 다 식독제. 소화에 의해서 먹어서 위 속에서 이제 저기 된 거예요. 접촉은 뭐야? 그냥 바깥에 피부 같은데 접촉. 아니면 잔류성 접촉하고 합친 게 접촉. 접촉 독재예요. 붙어서 뭐 죽이는 거, 외골격 같은 거 죽이는데 이제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그런 거. 침투성 살충제가 있어요. 침투성 살충제 처음에 잘 나오죠. 이거는 식물이 이제 흡수를 해서 식물을 걸쳐서 어디에 많이 죽여요? 무슨 해충? 흡족성 해충을 죽이는 게 침투성 해충이에요. 침투성 해충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효력이 지속되고 천적을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 해당되는 것만 죽여요. 천적을 죽이지 않고 잔류 위험성이 없어요. 낮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꼭 아셔야 되고, 유기인제는 그냥, 아니, 유인제는 유인해서 죽이는 거고, 기피제는 접근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불임환제는, 불임화제는 불임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응해제는, 그죠? 응해 죽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절지동물문 할 때 응해하고, 곤충 있었는데 거기에 거미강에 속하는 살흥해제 그렇고 살선충제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조제 조류 피해 방지 그 다음에 살어제 물고기 죽이는 것도 있고 살균제 가서 살충제 살균제가 중요하죠. 특히 보호살균제가 중요해요. 이거는 예방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특징을 알아두세요. 보호살균제 이거는 약효 취소 시간이 길다. 그 다음에 부착성이 있다. 부착성하고 고착성. 특히 보로도액 같은 게, 보로도액 같은 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 뭐 포도잎 같은 데 이렇게 주면 딱 붙어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기간이 약효 지속성이 길고 예방 목적이다. 특징 있고 짧게 써 했지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살균제는 침투성 약체가 주로 그래요. 병원균을 직접 죽이는 거고 종자 소독제도 살균제이고 그 다음에 토양소독제 토양살균제고 과실방부제 과실부패하는 거고 제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초제 제초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적 비선택적 있다. 선택적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뭐만 골라요? 쌍떡잎이 풀 중에서도 쌍떡잎 외떡잎이 있어요. 그죠? 예. 광역, 그러니까 쌍떡잎 식물을 죽이는 거예요. 외떡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이 있거든요. 식물에는 그 쌍떡잎 식물을 죽이고 이제 잔디라든가 뭐 벼라든가 이런 거는 외떡잎 식물이잖아요. 그런 걸 살려주는 걸 선택성이라고 해요. 이건 주로 옥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선택성 해갖고 뭐가 있어요? 이사디 옥신으로 만든 제초제는 다 이거 이사디 뭐 이런 게 다 선택구고요. 비선택적이 시험에 잘 나와요.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있어요. 글리포세이트 이거 뭐 디캄바 뭐 이런 게 아무튼 글리포세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 작용제 제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이냐면 광합성을 못하게 한다든가 광활성할 때 동물 생산하게 한다든가 또 산화적 인산화 우리 광합성할 때 자세히는 안 했는데 산화적 인산화 이런 거를 못하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광합성에서 그거 못하게 한다든가
또 식물 호르몬을 호르몬 작용을 못하게 아까 이사디 같은 거 뿌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옥신이 적게 뿌리면은 생장에 도움이 돼요. 근데 너무 옥신을 많이 줘요. 그게 이사디 같은 게 이제 그런 농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을 한다든가 단백질 생합성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갖고 제초제를 이제 죽이는 거예요. 또 사용 시기에 따라 발화전, 발화후가 있고요. 살 조류제가 있고 뭐 식물 생장 조절제 이런 거, 호르몬 이런 거고. 그다음에 생물 농약인데 천적을 이용하는 거 이것도 생물 농약에 들어가는 거고. 보조제가 있습니다. 보조제는 그 자체로는 역할을 못 해요. 다만 도와주는 거예요. 전착제 같은 거 부착제되게 되는 거고. 증량제는 할석, 카올린, 벤토라이트, 규조토. 이게 전토강물의 다 종류죠. 이런 거는 무게를 높여주는 거고요. 용제, 녹이는 거. 이 잘 안 녹거든요. 농약 원제는. 녹여주는 거예요. 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제라는 게 있어요. 유화는 유화성, 잘 섞이게 되는 거예요. 유제의 유화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로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아주 중요해요. 계면성은 아까 현수성도 있어야 되고 부착성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 작용을 해줘요. 계면이라는 게 농약의 역할 중에서 계면활성제 하는 역할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협력제가 있고요. 또 약해 방제제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 쉬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져요. 살충제부터 들어갑니다. 살충제. 살충제는 뭐 많이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가 아니라 더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이면 약간 굵게 처진 거 있어요. 굵게 처진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요. 굵게 처진 거.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으면 뭐 얇게 쳐진 것까지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유기인계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농약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그림으로 나올 안 나올겠죠. 우리는 그림으로 나면 이제 유기인계 같은 거 인이 중심이에요. 피가 인이거든요. 인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하고 또 황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유기인계 농약을 만드는데 이 특징은 속효성 살충제다. 살충력이 강하다. 적용 해충이 넓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 이름은 뭐야? 피자로 끝나요. 메프, 파프, 데프 이렇게 PPP 이렇게 끝나요. 푸푸푸. 아니면 티오. 아니면 포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파라티온, 뭐 티온으로 끝났죠. THIO, 그 다음에 클로로피리포스, 포스. 이게 유기인계예요. 유기인계는 뭐냐? 아세티콜린 저해제예요. 유기인계는 주로 살충제 지금 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지. 계속 이제 헷갈렸던 이제 살균제, 살충제 뭐 헷갈리는데 지금 살충제 중에 유기인계를 하는데 아세티콜린 저해제예요. 신경 물질 중에 곤충의 신경, 사람들 뭐 신경 있지만 곤충도 이제 신경계가 있어요. 뉴런이라는 게 이렇게 뭐 자극하는 얘기인데 뉴런하고 그 축색 돌기 사이에 이제 뭐 그 신호 전달하는 신경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아세티콜린이에요. 그거를 전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농약을 치면 바르르 떨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그 농약을 치게 되면 신경이 흥분된 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멈추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하니까 막 바로 계속 떨면서 죽는 게 아세티콜린, 유기인계도 그렇고요. 카바메키도 아세티콜린 저하제인데 카바메키는 이제 카바믹스라는 골격이에요. 그죠? 카바는 CAR 뭐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특징, 유기인계 특징, 카바메키의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속효성이에요. 그런데 침투성은 좋으나 잔여력이 길지 않은 그런 특징. 특히 진딧물 흡족성 해충에 효과가 있고요. 이름은 카바 카보 이렇게 끝나요. 무슨 카보 CARB 뭐 이렇게 끝나요. 카보 카바. 그 다음에 피레스로이드계가 나왔어요. 피레스로이드계.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 그대로 세부 내용 그대로 다음 중
천연 물질 베이스다. 인축에는 독성이 없고 국화에서 나온 물질로 만드는 농약이다. 빛에 약하고 빠른 분해로 위생해충과 저복핵충의 방제용으로 사용한다. 다음 중 살충제는 1. 유기인계 2. 카바메트 3번 피레스트로이베. 피레스트로이베죠. 여러 번 했는데도 사람들 아 뭐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처음 보고 나서는 아 그래갖고도 아, 신기하다.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 저는 아, 그런 느낌을 가져요. 항상 어떻게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들어봤으니까. 근데 신기해요. 이거 갖고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려웠대. 농약을 하나 더 맞췄대. 그래가지고 가락이 났대. 그래서 아니 농약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세요? 그 전혀 못 들어온 얘기네. 농약을 신나보죠. 아 그러니까 야, 모르는 사람은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가 봐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자꾸 읽어보셔야 돼. 아무튼 친숙하게. 그러다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 좀 어렵죠.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요거 할 때 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살균제 제초제까지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섞이니까. 그래서 뭐 그 혼동욕 하고나 봐요. 그 다음에 유기염소계가 있거든요. 유기염소계는 잘 쓰지 않나요. 근데 드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드린이라는 농약이 있어요. 그죠? 끝나는 게.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새는 잘 안 써요. 이게 DDT 같은 거 있죠. 옛날에 DDT만 있었죠. BHC 이런 게 사용 그 다 유기염소계인데 드린이로 끝나고요. 벤조우레아계가 있었어요. 그죠? 벤조우레아계. 처음에 났다고 그랬죠? 아까 했을 때 5번. 벤조우레아계. 네. 곤충 표피 키틴 합성제 저해예요. 그죠? 키틴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징. 인축에는 독성이 없어요. 왜? 키틴이라는 거 우리 사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농약을 뿌려도 아니에요. 그 협회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요? 정신 차리고 하셨으면 네, 이해될 거고 환경의 오염도 적어요. 그 다음에 곤충과 동물 간의 선택 독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곤충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키틴을 못 만들게 하는 거 그죠? 동물에 뿌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네, 독성이 안 나죠. 환경 오염도 적고 인축의 독성도 없어요. 그래서 벤조 우레아계가 혐에 잘 나오고 아까 피레스트로이게 뭐 유기인계 카바메트 다 나오죠. 살충제니까. 그 다음에 네레이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개지렁에서 추출했나봐요. 그래서 탑. 나중에 보면 벤설 탑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는 뭐예요? 네레톡신계예요. 개지렁에서 나와서 한 거고 접촉독이 있고 소화중독제예요. 침투력과 잔여성이 우수해요. 특징이 몇 개 있죠. 기타 뭐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넘어가겠습니다. 살균제. 살균제는 중요하겠죠. 왜 중요해요? 수목병에 이렇게 하는 게 다 살균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벤지미다졸. 벤지미다졸. 벤조이 우레아게하고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같은 벤자로 시작하니까. 근데 살충제는 벤조이 우레아. 살균제는 벤지미다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다 뭐 미다 이런 게 다 질소래요. 그 질소가 이제 가장 살균제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벤지미다졸인데 베노밀 있어요. 그죠? 베노밀 들어보셨죠? 살균제 하실 때. 베노밀이 벤지미다졸이에요. 같은 대자니까 그 정도 아시고 트리아졸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아졸. 트리아는 트리는 세 개잖아요. 질소가 세 개 있다라는 거고 아미리데라는 게 있고 아미라이드. 아미라이드라는 게 아미라이드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4번 유기인계 중요하죠.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도 있고 유기인계 있어요. 포스로 끝나요. 주로 포스. 헷갈리겠죠. 살충제도 포스 끝난다고 유기인계. 그 다음에 살균제도 주로 포스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스트로빌리린
여기 뭐 사상균의 천연 대사물 있고 7번이 중요해요. 디티오 카바메이트계 살균제 중요한 건 이제 1, 2, 7번, 1, 2, 4, 7 이게 굵게 돼 있죠. 그거 그거를 중요시 공부하시고 시간 되시면 그 흐릿하게 써 있는 것도 공부하시면 돼요. 디티오 카바메이트는 유기 유황제 여기 만코제브 지람 이거 더 많은데 이가 만코젭 나온단 말이야. 아까 만코젭 뭐였었어요? 유기 유황제인데 이게 또 지람이라는 것도 있어요. 만코제브도 그 균 저기 할 때 많이 뿌리잖아요. 만코제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건 디티오 카바메이트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제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초제는 트리아진 아미드 우레하게 뭐 이렇게 검게 칠하는 거 공부하시면 돼요. 혐해나게 아까 9번 같은 거 비필리딜리움계라서 비필리딜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비필리딜리움 9번 아까 얘기했어요. 파라쿼트 그라목손 파라쿼트 아무튼 글리포세이트도 그렇고 파라쿼트 그라목손도 비선택적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파라쿼트도 그렇고 파라쿼트 그거는 어떤 제초제냐면 딜리움계라는 다 죽이는 그라목손 우리나라 말로 그라목 농민들이 많이 들어 얘기하는 그라목손이 파라쿼트예요. 비선택적이에요. 비필리 딜리움계 제초제 일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이쪽 그 이제 작용기작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구분은 조금 어느 정도 됐죠.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균제부터 나와요. 우리 두 번째 이 왼쪽에 두 번째 했던 거하고 자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제는 네 가지로 작용기작을 해요. 죽여요. 호흡을 저해한다든가 생합성 저해라든가 세포 증식을 저해한다든가 숙주 식물의 병의 저항성을 증기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요. 다음 중 살균제의 호흡조에서 에너지 대사에 작용해서 이제 죽이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뭐예요? 호흡조에는 SH 저하라는 게 있어요. 식물의 세포는 주로 SH가 있고 SS라는 게 있어요. S라는 게 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SH는 약간 골격이 좀 센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벽이. 그래서 뭐 내한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좋다 이런 건 다 SH계예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는 이게 호흡적에 속하는 거예요. 호흡적에 에너지를 그 다음에 전자전달 그 다음에 산화적 그 ATP 생합성을 못하게 한다든가 주로 살균제들은 뭐예요? 호흡을 못하게 그럼 못 살아갈 거 아니에요.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게 못하니까 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호흡저해라든가 생합성제 그래서 SH저해 전자전달 산화적 인산화저해 탈공역제 그 다음에 기타 호흡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고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밑에 생합성 저해를 해요. 생합성 저해는 말 그대로 단백질을 못 만들고 키틴 살균제도 균들도 키틴으로 돼 있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인지질 생합성 지질이라는 거 지질 세포 그 원형질막이 다 인지질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지방성질을 띈 걸 인지질 그것도 못 만들게 하고 멜라닌 색사 그러니까 검게 만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뭐 어디 저기가 되는데 색소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지 경화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 곤충들은 멜라닌 색소를 해줘야지 이렇게 돼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 핵산도 못 만들게 하고 스테롤도 못 만들게 하고 이런 게 생합성 저해예요. 단백질 키틴, 인지질, 멜라닌, 핵산, 스테롤 이런 거를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균제를 못하게 했는데
위에 거보다는 요 밑에 게 더 시험에 잘 나요. 밑에 작용 기저학이 더 많이 난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작용 기저학인 큰 거를 나눴는데 호흡 저해하고 생합성 저해가 있다 크게.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누고 거기서 이제 핵산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생합성 저해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세부 내용이 없는 거는 공부를 안 하시는 거고요. 있는 거, 있는 것만, 세부 내용에 있는 것만, 이제 계속 공부, 계속 눈에 익히시든지 쓰시면서 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아까 벤지미다졸이라는 게 있어요. 벤지미다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했을 때? 세포 분열 못하게 한다. 그런데 나라는 게 있고, 뭐, 다, 라, 마, 바, 막 있죠. 네. 세부 내용에 보면. 뭐야? 주는, 가나, 다라로 나눠요. 가나 작용 기적할 때 가일 가이 가삼 번이가 쭉 표가 맞는 나가 있는데 세포 분열 못하는 건 나로 시작해요. 나일 이렇게 그 나일 그런 걸 애우라는 건 얘기 아니고 아무튼 벤지미다졸은 세포 분열 못하게 사는 거다. 그다음에 호흡 저하게 하는 게 아족 시스트로빈이라는 게 있고 아족 시스트로빈 있고 아미노산 못해. 아미노산 못하게 하는 건 중요하겠죠. 왜? 왜 중요해요? 테트라사이클린 게 맨날 뒤에 있도록 따갑게 공부했잖아요. 병리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겠죠. 테트라사이클린, 아미노산 하고 단백질 못하게 해서 죽이는 거. 라번 얘기하고 있어요. 테트라사이클린. 벤지미다졸 시험에 났다 그랬어요. 또 아미노산 단백질 저하는 테트라사이클링 못하게 하는 거니까 애우셔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그죠? 너무 힘들죠. 자꾸 애우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라.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저해. 저도 솔직히 잘 못 외워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시험 때 돼서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때 돼서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고 시험 보면 다 잊어먹고 다 스터디 할 때 다시 생각나. 자꾸 읽는 수밖에 없어. 자꾸 들어보고 읽고 하나하나 아까 오늘 다른 거는 못해더라도 한 네다섯 가지만 기억하고 가자. 그래서 다음날 또 뭐 조금 붙여갖고 뭐 열 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 돼요. 오늘 한 거는 벤지미다졸 세포 분열,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처하는 거 테트라사이클린. 요거는 아미노산을 못한다. 살균제는 뭐예요? 가나다라로 시작해요. 가나다라. 그러면 살충제는 뭐예요? 살충제는 1, 2, 3, 4. 제초제는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 그러면 나1이면 이거 당연히 살균제죠. 그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뭐를 작용을 해서 못하게 해서 하는 농약 작용 기저학이 중요하다 이거죠. 한두 문제 나였고 많이 나는 거죠. 두 문제 정도 많이 나고. 근데 왜 작용 기저학을 자꾸 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약을 해. 교차 사용을 해. 교차를 얘기해야 돼. 만약에 있어. 나1이라는 걸 쳤는데, 벤지미다졸의 농약을 쳤어. 그런데, 다음에 치잖아요? 이게 이제, 아, 미리 치잖아, 이거. 그러면 저항성이 생겨요, 이게. 고해충들은, 뭐, DNA 그 효소 분해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해충에 번식할 때 번식 왜 번식이 잘 되냐 거기 보면 이 유전적으로 어떤 물질 저항하려고 하는 효소가 바로 생겨. 그래서 이 농약을 친 벤지미다졸을 쳤어. 다음에 치면 안 들어요. 똑같은 걸 치면. 그러니까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자꾸 치면 똑같은 거 치면 해충도 안 죽고 환경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작용 기저학이 중요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건 다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아무튼, 카바메이트계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카바메이트. 뭐, 살균제도 카바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질을 못하게, 지질 생합성 및 기능, 막 기능을 못하게 한다. 막이라는 건 여기서 세포 막 같은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리옥신, 세포벽을 못하게 하는 건 폴리옥신 종류고, 그 다음에, 카가 중요해요. 보호살균제, 보로도액, 망포제분 뭐야 이거는? 다점 접촉작용을 해요. 이거는
이 이후의 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한두 군데를 이렇게 작용을 해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보호살균제는 완전히 차단하는 거야. 다 모든 거를 다. 그래서 보호살균제 보로독하고 망고제분은 다점 접촉 작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점 접촉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를 다 차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엄청 크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쉬었다 할까요? 진행할까요? 좀 머리 좀 식히고 쉬었다 할까요? 복잡하죠.